내일장 미리 보기를 통해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상승부를 켜긴 네네. 했는데 사실 뭐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손대기가 네.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그렇죠. 아, 오늘 상승으로 마감하는 것 같지만은 네. 그렇게 깔끔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지수로 보게 되면 0.28, 0.52 뭐 상승 마감하는 것은 보이지만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쪽 시장을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럼 일부 종목이 억지로 시장을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장이 아니라 뭐 주 후반까지 보게 되면은 일단 반등 효과는 일단 일시적으로 끝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날 시장이 좀 반등을 했던 계기는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에서 LPR 금리를 인하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됐는데 결국 유동성 공급 효과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의 또 원초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건 아니라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뉴스라든지 뭐 경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중국 얘기를 할 때 뭐 부동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중국 GDP의 25%가 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의 도시 근로자 같은 경우에 40%가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짓고 인프라 건설을 많이 해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수입이 발생되고 소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021년도부터 보게 되면 헝다, 작년 완다, 올해는 또 컨트리 가든 맞나요? 갑자기 제가 네. 비구 이위안밖에 생각나가지고 컨트리 가든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고 부동산 리스크가 터지고 그렇게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비상이 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원초적인 문제, 그러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원초적인 환경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초의 단기적인 효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악재가 중국만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이 4%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네.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4일 날, 오늘이 21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하이퍼클럽 X도 공개가 되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잭슨홀 미팅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은 이제 9월 때는 FOMC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동결을 할 수 있다. 지금 7월 달 인상 이후에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잭슨홀에서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시장을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반등을 주는 건 아마 그래서 제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10년물 금리가 극적으로 뭐 4%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뭐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일부 종목이 이제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에코프로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이제 시황 중계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시장을 잡아줬다 얘기를 할 건데 네.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찌 보면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잡고 있다고 보는 네. 게 네, 맞지 않을까요? 뭐 2차 전지가 뭐 장비라든지 소재가 다 가면 모르고 일부 뭐 가는 종목은 있습니다. 있지만 솔직히 지금 화면 나고 있지만 에코프로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게 맞지 네. 않을까요? 만약에 오늘 에코프로가 7% 상승이 안 나왔다. 그러면 가을 코스닥이 0.5% 상승이 나왔을까요? 네, 보합권 정도였겠죠. 네, 그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와, 참 웃기게도 이제 에코프로에 의해서 이제 그날 당일 변동성이 좀 결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 내보자면은 시장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두들잡기식으로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별 종목, 그러니까 추세가 괜찮은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뭐 효성 중공업이라든지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일부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개별 종목 대응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말씀했지만은 2주 전에도 말씀했지만 현금 확보 요것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분간은 네. 이런 추세가 네네.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셨는데 악재들만 이야기해주셨지만 뭐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네, 그렇죠. 네이버의 하이퍼클럽 X 이런 것들도 좀 시장 모멘텀 분위기를 약간 환기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아니 제가 개별 종목 대응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잘 보세요. 보시면 한미 반도체 한지 일부 종목만 강했어요. 다 이게 폭산 아침 장 초반에 반도체 장비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네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적으로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더 정작 중요한 건 이게 장 후반 쪽까지 계속 연결이 되느냐, 이 분위기가 지속이 되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장 후반까지 이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 예.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끈다라든지 분위기를 호전시킨다라기보다는 일부 어떤 제한된 종목들 쪽으로만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쏠림 현상. 이런 게 좀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네.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고르긴 쉽진 않은데요. 네. 내일 쪽 같은 경우 내일 쪽이 아니라 그냥 저는 최근에 뭐 일단 보고 있는 건 중국 소비주인데 중국 소비자 같은 경우도 일부 제한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LFP 그리고 여기서도 실리콘 응극재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LFP 양극재 개발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2분기부터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체엠도 반기 공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LFP 배터리라고 이슈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CATA 아시겠지만 어제 그 성능을 계산한 LFP 배터리 센싱을 공개를 했고 연내 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좀 바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여담이지만 참고삼아 이제 CATL 얘기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이거를 개발했다는 보고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네. 맞다 아니다 판단하기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능 개선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성능 개선이 충전 시간을 10분으로 줄이고 주행 거리를 400km 최대는 뭐 700km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네. 요 얘기만 듣고 뭐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2차 전지에 대한 지식을 투영시켜 보게 되면은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CNT 도전제를 좀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게 아닌가 지금 네. 유추가 되고 있고요. 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예상하시겠지만은 실리콘 응극재였던 성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닌가라고 유추만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소 나노튜브 CNT에 대한 어떤 성능 업그레이드 그리고 카본 그 흑연 응극재가 아닌 실리콘 응극재 그러니까 실리콘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양을 좀 늘렸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라면은 아마 뭐 CATL이 성능 개선을 CATL이 성능 개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CNT 도전제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카본 블랙이 아니라 CNT 도전제를 적용하게 되면 양극할 물질을 좀 더 첨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리튬을 좀 더 첨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행거리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LFP도 리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 응극재 같은 경우 우리가 충전 속도만 되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부피 팽창 문제 때문에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 15%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이상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LFP도 중요하지만 LFP 내에서 실리콘 응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네. 말씀을 주셨고 그게 주목을 해보게 되면은 아마 종목은 좀 예상이 되실 건데 에코프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에코프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뭐 KBG 네. 현대공업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시청자분들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내일 시초가에 떴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네. 추세가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롯데관광개발. 네, 제가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 LFP하고 이제 중국 소비주 말씀드렸는데, 네네. 저는 중국 소비주 딱 이거 뭐만 보냐면은 카지노하고 이제 의류 관광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관광개발을 보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북동부 쪽으로 보게 되면 상하이하고 이제 북경 쪽에서 마카오 쪽은 4시간 걸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오거든요. 그 시간적인 부분이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마카오보다는 조금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제 서울이든지 인천 쪽이 아닌 또 제주도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롯데관광개발이 복합 리조트를 만들게 되면서 중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도 무사증 입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라면은 인천 쪽 내륙인
인천이 이제 서울 쪽을 가기보다는 제주도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마카오 대비 제주도가 좀 압승이다라는 말씀이 주셨고 그거는 이유는 한 가지. 중국인 전용을 만들어놨다라는 거. 이게 매력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복합 리조트를 만들게 되면서 카지노만 만든 건 아닙니다. 옆에 호텔도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호텔 투숙률이 이제 직항 노선이 7월부터 재개되게 되면서 투숙률이 많이 올라간데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은 투숙률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내로 제주도 이제 그 신라 호텔 같은 경우 투숙률이 78%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롯데 관광 개발 같은 경우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약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14,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17,500원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장에서는 롯데 관광개발, 중국 소비주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시장에서 잘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보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